채색은 한 번도 야외에서 쓴 적이 없는 필드 팔레트. 워터가 아니구나. 윈저 앤 뉴튼에서 나온 필드 팔레트입니다. 방금 딴게 물통이고요. 네, 캠공 어디 갔어? 캔버스 공동교육과정 어반스케치 마지막 수업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강 수업이에요. 원래 지난주에서 다 끝났어야 되는데, 선생님 첫 수업 때, 개강 수업 때 비행기 결항이 돼서 못 왔죠. 그 바람에 오늘 온라인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요 판에다가 테이프잉 하는 방법서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 필드 팔레트, 야외에서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이 필드 팔레트로 채색을 할 계획이고요. 그 자료 사진은 오전에 보내준 쌤 숙소 게스트하우스 아주 울트라마린 하늘 색깔이 울트라마린과 세루리안 블루가 아주 혼합되어 있는 아주 맑은 날 촬영을 했어요. 그 사진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자, 종이에 테이핑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칠을 할 거기 때문에 수분법 채색을 하기 위해서 종이를 붙이고 있습니다. 수분법은 종이를 적신 후에 채색을 하는 기법이라서 종이가 많이 울어요. 근데 이렇게 미리 좀 테이핑을 해놓으면은 80% 정도 복원이 되고, 완벽하게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은 다림질을 한다는 점. 다 마르고 나서 다리미로 약한 온도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비벼주면은 100%는 아니어도요, 90%?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아 울었구나 이런 게 보일 정도고 깨끗하게 펴지더라고요. 이런 거 스케치하기 전에 선생님 지금 옆에 이제 화면에다가 하나 띄워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막 확대도 해 가면서 그릴 계획이고요. 이 사진이 그앞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찍은 건데 전선이 좀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이 전선들이 그림의 어떤 분위기를 더 살려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요 경우는 이 하얀색 건물의 앞에 있는 전선이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략하는 거예요. 생략하고 건물로 이어지는 작은 전선 하나 있죠. 그것만 살리는 계획으로 일단 들어갈 겁니다. 종이는 몸에 두시고요. 선생님 보통 이런 거 그릴 때 한번 연습을 하거든요. 어차피 영상 촬영하다가 중간에 틀리면은 낭패잖아요. 다시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 한번 스케치를 한번 해봅니다. 오늘 스케치는 블루 잉크예요. 물에 번지지 않는 블루 잉크. 지난번 쭉 블랙 잉크로만 했는데 왠지 이 건물은 블랙으로 그리면 이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투시는 대강 이렇습니다. 킥드로잉은 이 외곽선 실루엣을 잡아가는 부분이겠습니다. 대강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머릿속으로 조금 그려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조금 이제 틀려지거나 좀 선이 중복된다고 해서 아예 틀려서 다시 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이그 스케치 드로잉의 맛은 그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려지게끔 만드는. 좀 삐뚤삐뚤해도 그 맛으로 그리는 거죠. 이렇게. 요 하우스는 되게 조용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렸던 고네프구호가 정면으로 딱 보이는 오션뷰, 제대로 된 오션뷰가 만들어져 있는 게스트하우스인데요. 선생님 한첫 달? 두 달만 오션뷰에 묵었고 어차피 학교 수업하러 내려가는 거라 받아볼 일이 뭐 특별히 그러니까 한두달 보니까 큰 감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뒤쪽 방향에 방해 있습니다. 이렇게 퀵드로잉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느낌으로 그려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릴 때 아마 현장에서 장시간 그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때 빠르게 그리고서 이동을 해서 뭐 카페 같은 데서라든가 이런 데서 채색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에 전선이 하나 있고요. 다른 건다 죽일 건데 여기 있는 전선만 이렇게 살릴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부분.
그리고 여기 망쳐서 이쪽으로 가는 거. 요런 정도는 살리려고 합니다. 요 건물 가운데를 중앙을 가로지르는 거는 생략. 이렇게 해도 되고, 정식으로 그릴 때는 창문 라인을 이쪽으로 빼야겠다. 이게 여기 좀 많이 벌어져 있네요. 나중에 그릴 때 이만큼 뺄 거예요. 그리고 이쪽 이렇게 그리고 뜰씨를 조금 더 줘야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가 게스트하우스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입구. 그리고 계단이 있습니다. 간단하죠? 뭐 크게 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주차장 나오고 아 여기 간판이 있는데 간판을 요 느낌 있게요. 요렇게 이렇게 겹쳐서 그려야겠다. 이따가 그릴 때는 그걸 조금 확대를 해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대강 이런 분위기로 그릴 거고요. 앞쪽에 주차장을 살리려면 조금 더 작게 표현하면 될것 같고요. 요 뒤에 있는 건물은 생략할 겁니다. 이 건물 생략하고 옆에 있는 건물은 파서 또 생략하고 여기 이제 뭐 잡동사니 같은 게 잔뜩 쌓여 있는데 그거는 요 간판으로 요 이쁜 간판으로 가려질 것 같아요. 간판 투시는 이건 이렇게 잡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뭐라고 써 있죠. 이쪽 담벼락 있고 뒷건물이 그 달력 카페예요. 달력 카페도 생략하거나 그린다면은 이 정도. 이건 생략.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파란 하늘입니다. 하늘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를 조금 내려서 그리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이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안 하지 않고서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한 겁니다. 아, 요즘 배겼구나. 스케치 없. 아, 지금 조명을 위 조명을 안 켜고 있는 상태인가요? 조명 한번 듣고요. 오, 조명. 싱크를 안 맞췄죠? 자, 여기서 한번 끊고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한번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그리는 중이에요. 이렇게 하겠다. 머릿속으로. 이게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실제는. 근데 그냥 빤듯하게 될 겁니다. 그리면서 선의 강약 조절을 해 가면서 들어가고요. 어두운 그림자 이런 건좀 미리 그려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채색할 때 어둡게 잡아도 되는 부분이고요. 이 처음에 블루 잉크를 샀을 때는 이게 카본 그 블랙 잉크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별쓸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막상 샀어 써보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생각보다 진한 블루 블랙 그런 정도 느낌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쓰면 쓸수록 선명하게 보여요. 진해졌더라고요. 이게 좀 잉크가 말라서 그런가요? 아무튼 지금은 색깔은 딱 적당합니다. 지금 딱 원하는 색깔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간판은 이따가 맨 마지막에 칠하고 특별한 이런 느낌이에요. 지난번 고네포구 그린 것도 여기 숙소 사장님께 선물로 드렸는데 물론 이제 그때는 스캔본. 네, 스캔본이 어떻게 더잘 나와요? 더 진하고 선명하게 잘 나와서 나중에 원화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원화가 왜 스캔본보다 이렇게 떨어지지? 그럴까봐 그냥 그거는 스캔본으로 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요것도 하나 드릴까 싶어요. 기념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손님들, 투숙객들이 다내 그림을 볼거 아니야 한 번씩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검정색 잉크가 되게 익숙한데, 외국 사람들은 파란색 잉크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만년필 같은 데쓸 때. 그리고, 문서용에도 파란색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블랙은 할인을 세일을 하고, 이 블루는 세일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쪽이 4층 루프탑. 아침마다 여기서 토스트하고
사발면 이렇게 물에 담가 물 먹어가지고 아침마다 먹거든요. 한몇 달은 괜찮았는데 요즘 이제 아침에도 햇빛이 강해요. 그래서 살탈것 같은데 여기서 아침 먹다가. 네, 그 아침에 그 자리에서 먹는 사진이 가끔 인스타에 올라오거든요. 보면 되게 이뻐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딱 조식을 먹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가지고 늦게 일어나면 그 자리가 없어요. 아직까지 선생님은 자리가 없은 적은 없어요. 아, 한번 있구나. 뭐 다른 분이 거기 앉아서 책을 읽으시더라고요. 그 생각은 못했는데. 자, 이 펜은, 만년필은 이게 이제 중국 거예요. 홍디안이었던가요? 그 만년필입니다. 이뻐서 써요. 파란색에. 파란색 잉크 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파란색 전용으로 넣고 하려는데, 뭐잘 나옵니다. 그리고 잉크 자체가 잘 마르는 잉크는 아니라서, 지금 몇 개월 만에 땄는데도 잉크도 안 굳어 있고 좋긴 해요. 근데, 선생님은 이 펜촉 뒤쪽으로 많이 그리잖아요. 얘는 뒤로 했을 때잘 나오진 않아요. 물론 그게 정상인 거예요. 뒤로 하면 잘안 나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뒤로 할땐잘안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 그걸로 톤을 잡습니다. 만년필. 뒤로 잡으면 이게 약간 중간 톤이 나와 버려요. 그래서 의도치 않은 그런 기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는 건물, 내가 알고 있는 부분, 내가 많이 보고 느낀 부분이 있는 건물을 그리는 게그 느낌을 전달하는 게 감흥을 전달하기 좋습니다. 어제 여행지 가서 그리는데 생판 모르는데 그리는 거예요. 처음 보는 곳을 그리는 거. 물론 그런 낯설음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내가 잘 알고 있는 건물을 그리는 것도 또 다른 매력이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 여행지 처음에는 잘안 보였어요. 처음에는 이게 학교 찾아가는 것도 힘들어서 그게 더 급하지 뭐이 주변에 뭐가 있는지 그런 거 생각할 여력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주변 카페도 보이고. 자 여기에 이제 또 아래 처마. 그리고 다행히는 기와가 많지 않아서 뭐 그리기가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딱두 줄만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기와 느낌. 이게 어떤 뭐 이런 스타일의 건축 양식이 있었던가 봅니다. 옆집에 사용한 기와하고는 또 다른 느낌의 기와인 거죠. 기와. 지난번에도 그렇게 한 거예요. 지난번 목소리. 지금 한편 올라가 있죠. 나무 그려놓은 거 그네들이. 좀 편집할 게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우리 수업 영상을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주에 바로바로 편집해서 토요일 수업 끝나고 나면은 바로 편집해서 올렸는데 지금은 좀 그러기가 너무 힘들어요. 밀려 있어서. 자, 이렇게 이쪽에 있는 전선들만 좀 살리는 걸로. 근데 이제 파란색, 블루 잉크로 그렸을 경우에 채색을 하면은 살짝 조금 약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 스케치 선들이. 그래서 채색은 굉장히 가볍게, 평상시보다 가볍게 들어가는 게 좋고요. 선생님은 이제 요거 하늘만 조금 중점적으로 그 색깔을 내려고 하고, 건물 자체가 하얗기 때문에 딱히 뭐 채색할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하얀 건물.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예 채색을 하지 않는 그냥 스케치만 남겨놓는 거. 그것도 또 분위기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더 이쁠까 고심 중에 있습니다. 스케치만 이 파란색 잉크를 썼다라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살리려면은 채색을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앞에 거 그릴 때좀더 두껍게 그릴 걸. 손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의 두께 변화잖아요. 앞뒤의 어떤 느낌을 살릴 때. 지금이라도 이걸 한번더 칠을 해서 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잉크가 많이 흘러내려가는 게막 보여요. 이런 거 그릴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손으로 옮기면은 바로 묻어납니다. 마르기 전에. 좀 마를 거를 기다려야 되겠고, 풀 느낌.
자유롭게 이런 느낌들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다는 얘기는 좋지도 않다는 얘기 아닌가 혹시? 적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절하다. 자, 이 펜의 특징. 펜을 뒤로 하면은 잉크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중간 톤이 만들어져요. 의도하지 않은 선들이 나오죠. 이 밑에가 원래는 간판이 자리 잡고 있어서 안 보이는 자리였어요. 여기도 그냥 꾸며야겠군요, 그러면. 투시를 살짝 줄까요, 그럼? 아, 요 앞에 뜰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기억난다. 이게 고양이 밥도 하나, 밥그릇도 있고요. 여기를 인조단지 이렇게 깔아가지고 뭘 만들어 놨었어요. 그건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그걸 재현해 놓으면 되겠군요. 자, 그리고 이 건물 안에 우유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게 왜 우유 주머니예요? 라면은 선생님이 첫날 시계를 놓고 왔어요, 숙소에다가. 사장님이 이거 발견하시고 우유 주머니에 넣어놓을 테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 찾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우유 주머니입니다. 오늘 만년필이기 때문에 이걸 꾹 눌렀으면 진하게 나오고요. 힘을 좀 빼주면 살짝 나옵니다. 그런 조절이 가능한 펜을 구하는 게 좋아요. 그런 게 어떤 펜이에요? 라고 하면, 선생님, 많이 써본 게 아니라, 정말 이 대륙 펜만 써봐서, 일본 펜 같은 경우 힘 주나 안 주나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느낌이고요. 그게 아마 닙이, 이 펜촉이 얼만큼 부드러우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연성 닙, 뭐, 이렇게 경성 닙,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딱딱한 닙이냐, 좀 부드럽냐에 따라서 힘 조절이 되고 안 되고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년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얘기하지 않으려고요. 왜냐면 더 잘하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괜히 그런 그 전문가들이 선생님 영상 보고서 제가 짧은 지식으로 만년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듣고서는 뭐라고 할수 있잖아. 창피하잖아, 그러면. 물론 이제 선생님이 한 얘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분들 보시고서 틀린 점이 있으면 그 오류를 바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계단 폭이 이렇게 넓지 않은데 그리다 보니까 폭이 넓어졌네요. 우리 계단이 이렇게 넓었던가 했는데 여기 이제 주차할 때차 놓는 자리 있습니다. 그래 항상 갈 때마다 주차가 돼 있어서 이거 찍기가 어려웠어요. 다른 사진들 보면 항상 차들이 와 있는데 물론 이제 선생님 차 그리는 거 좋아해서 차도 있어도 관계없지만은 왠지 이 건물은 차가 없으면 더 이쁘겠더라고요. 깨끗하게 하얀색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날씨가 맑은 어느 날와 차도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늘도 깨끗해 구름 한 점도 없어. 그때를 놓치지 않고 찍은 겁니다. 작은 거보다는 큰거 위주로 그래야 틀리질 않는데, 선생님 이런 거 그리는 걸 재밌어 해요. 우리가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큰 거부터 학교 수업할 때는 큰 거부터 봐, 큰 거부터 그려야 된다. 작은 거에 연연하지 마. 하지만은 그러니까 자기 그림 그릴 때는 재밌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은 거부터 그리고 이렇게 막 우리 입시에서 얘기하는 조잡하게 그리는 거나 그런 걸 좋아해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그마한 화단과 또 수도가가 있습니다. 아마 물 주고 뭐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집중하는 거라고 했는데, 선생님 지금은 집중한 건 아니고, 잠깐 딴 생각했어요. 오늘까지 들어와야 되는 이 학생들 둘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제 2교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2교시를 시작을 할 건데 안 들어오고 있어서
못 들어오는 거겠죠. 안 들어온다기보다는. 그리고 이 캠콩 수업이 강제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수율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다음 학기에 또 기회가 되면은 개설할 계획인데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하는 과목은 교육청에서 만들어주지 않겠죠? 그렇지도 않는데 뭘 그걸 또 만들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캠콩 수업에서 유일한 미술 수업이에요. 전에 첫해 때는 미술 과목이 한국화도 있었고 조소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졌죠. 이수율도 적고 참여 학생도 적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선생님 과목은 매년 매 학기마다 참여율이 좋아서 개설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작년 2학기 때는 개설이 안 됐어요. 학생들이 수강신청 안 해가지고 6명을 못 넘었죠. 분산돼 버렸어요. 토요일하고 금요일하고. 근데 올해는 어차피 금요일은 제주도 수업 때문에 개설을 못 하고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캠공 수업 덕분에 선생님도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어반 스케치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들어와 줬고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간 거겠죠. 전에는 영상 하나 올려도 10명? 이렇게 보면 와, 많이 봤다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생님 수업하는 이름만 다 들었어도 그만큼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고 있어서 좋습니다. 물론 이제 막 구독자만 몇십만씩 되는 분들이 하루만 딱 올려놔도 조회수 1,000회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랑은 이제 비교는 안 되지만은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에 담벼락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선생님 사진 안 찍었는데 이쪽도 지금 이쪽 담은 담쟁이가 가득해요. 이건 이 사진 찍을 때가 담쟁이가 막 올라가고 있는 그 시점이라 이렇게 나왔지만은 지금은 이게 막 녹색이 다 덮여져 있더라고요. 담쟁이 넝쿨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라났구나. 여기서부터 자라난 것 같아요. 여기 조그만한 화단, 여기서 자라난 담쟁이 넝쿨이 어느새 여기를 다 뒤덮고 있네요. 이렇게 하면 너무 그리면은 담에 금 간것 같으니까 적당히 한번 끊었다가 해야겠죠. 그리고 새로 눌렀으니까 싱크로 맞추고 맞춰도 어차피 선생님 목소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펜 움직이는 거, 펜 움직이는 거하고 그림 그리는 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더라고요. 심심하니까 한 번씩 얼굴 이제 비춰주려고 넣는 건데요. 선생님 얼굴 보러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 뭐 크게 그렇습니다. 네. 자, 대략 이만큼 이거 잘 잡아야죠. 아까 이거 오차 생겼었는데 대략 이만큼 한 번에 원샷 원킬이 좋아요. 이렇게 그 정도 갖다가 맞을 것 같죠? 안 맞추면 곤란한데 창문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망설이지 마. 근데 왜냐면 이제 이 정도 그리게 되면은 아깝단 말이죠. 혹시라도 이제 틀렸을 때, 아, 그런 거 연연하지 말라면서요. 그러게.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거 연연할 필요 없다고 해놓고서는 그런 거 엄청 연연해요. 처마에는 기와, 아유, 하나 빼준 먹었다. 그리고 이 그림 영상에서 아무 말안 하고 그냥 그림 그리는 것만 봤다. 그러면 글쎄요, 선생님이 내 영상을 이렇게 봐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좀 지겨울 것 같아요. 지루할 것 같아. 뭘 그리는 거지? 어떤 이제 좀 인기 유튜버들 하는 거 보면 막 끊임없이 뭐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재밌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떠들면서 그리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이제 익숙하고 재밌으니까 그런 영상을 만들겠죠. 다 자기한테 특화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잉크의 흐름이 좋아진
중국편입니다. 아, 이거 한달 전에도 어디 슈퍼마켓이었나요? 그 채색하는 스케치하느라고 한번 썼던 것 같긴 해요. 그때도 이렇게 잘 나왔던가? 집중했냐고요? 물론 이제 기와를 그리밀 때 살짝 집중을 했으면은 살짝 또딴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공상을 하게 되네. 출석부 같다는 거는 회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들어가는 건지 연락을 못 받았어요. 언제 가서 토요일 날 담당자분께서 나와 계실라나? 이렇게 일단 여기 만들어졌고요. 근데 창문들이 그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괜찮은데 여러 개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그려야 되잖아요. 똑같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그래도 시도를 해보죠. 뭐 어차피 그릴 거면서. 이따 창문은 요 하얀 창틀을 살릴 계획입니다. 나중에 창문 다른 부분들은 다 까맣게 칠할 거거든요. 일단 요 창문 하나가 완성이 되면은 나머지 창문은 이거랑 똑같이 비슷한 모양으로 해서 똑같이 내려주면 돼요. 층간이요. 층간이 조금 좁아진 느낌이 팍 들었어요. 층간이 좀 좁아져 버렸네요. 그럼 이따 한번 다시 한번 응급을 할게요. 좀이 건물이 원래 이렇게 되진 않는데 약간 좀 건물이 뚱뚱하게 그려졌어요. 뚱뚱하게. 그리고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건물의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졌습니다. 네, 이번에 그림 새로 그려도 됩니다. 꼭 이거 그리지 않아도 되고요. 새로운 거 그려서 그 새로운 거 그린 거를 촬영을 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줘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어디 베란다 같은 데서 찍어도 돼요. 그리고 핸드폰을 너무 가까이 대고 찍지 말고요. 조금 떨어져서 찍는 게, 핸드폰에, 아니, 그림에 내 그림자, 핸드폰에 그림자가 안 생기죠. 그렇게 해서 찍어봐서 보내주면 되고요. 아무튼 자기 카메라에서 가장 큰 사이즈로 찍습니다. 그리고 카톡 전송, 그한 개의 용량이 300메가인가요? 그렇죠? 우리 그림 하나 찍으면 그렇게 나오나? 한 10몇메가밖에 안 되잖아요. 원본 전송을 꼭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냥 보내면은 사진이 되게 작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 FHD로 편집 중인데 화면에 꽉 채우면은 멍멍해요. 사진이 그림이 멍멍해서 뭘 그렸어? 도대체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선생님 잘 찍으셔서 보내줄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온라인 전시에 들어가고요. 혹시 이제, 선생님 그 올린 영상 봤나요, 혹시? 예, 선생님 과목이 더 활성화되고 많이 알려지고 그러면은, 그 온라인 전시에 같이 참여했다라는 게 어떻게 되면은 자랑일 수 있겠죠.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자, 이렇게 창문을 지금 이렇게 동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실수가 덜합니다. 똑같이 그려서 약간 좀 건물이 뚱뚱해진 건 사실인데 이쪽은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쪽 창문이에요. 계단에서 보여지는 부분. 배터리 이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대요. 교체를 잠깐 핸드폰 교체를 한번 해야겠다. 핸드폰에 카메라
다시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짜리몽땅해진 느낌이 있어서 아쉽지만, 자, 이제 반대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이지 않아요. 아주 투시를 강하게 넣을 거예요. 실제보다 더 강하게 넣어서 이쪽을 좀 많이 줄여서 복구를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너무 촬영 길어지면은 곤란해요. 왜냐면 편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앞서 고넬이 스케치한 것도 지금 한 편만 지금 겨우겨우 올렸잖아요. 다른 거면 뭐 굉장히 안 되는데, 선생님이 그림 그리면서 계속 중얼중얼 떠들다 보니까, 응? 그 자막 넣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막을 좀 쉽게 이렇게 자동으로 넣는 방법 없을까? 물론 이제 전에는 그 자막 치는 것도 일일이 다 타이핑을 했어요. 선생님 목소리 들어가면서 헤드셋 끼고서. 그러니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근데 그나마 요즘은 어플을 이용합니다. 목소리 파일 넣으면은 텍스트로 싹 변환해 주는 거 있잖아요. 요즘 재학생들이 많이 쓴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필기에 할때 교수님 강의하는 거 그대로 녹음했다가 그 어플로 돌리면은 그게 싹 텍스트로 되니까 정리하기도 좋고 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그거를 영상에 응용해서 썼는데, 와, 이렇게 빨리 할수 있는 걸 그동안 이걸 일일이 다 쳤으니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한번 끊었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딴 생각했어요, 또. 선생님, 자꾸 오늘 딴 생각을 자꾸 하지? 그림 그리다가 말이 없어지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딴 생각을 하거나 그림에 집중하고 있거나. 집중을 해야 될 구간들이 가끔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 딱히 뭐 집중할 구간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은 그런 겁니다. 마지막, 거의 이제 후반부로 올수록 조금씩 집중력이 자기를 흐트러지긴 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특히 오늘 지금 채색까지 계획을 한다면 2교시 안에 스케치 마무리하고 마지막 3교시 때 채색을 딱 들어가줘야, 어떤 계획상으로는 딱 맞는 거죠. 자. 여러분들, 선생님 그림 보기 어떻습니까? 이거 채색하는 게 이쁠 것 같아요. 이 스케치 상태가 이쁠 것 같아요. 김세현 선생님 머릿속으로 지금 계속 고민 중이에요. 나름이 스케치 느낌이 나쁘지 않아서, 이 스케치 느낌을 그대로 살리려면은 사실 책을 넣어서 건들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우리 원본 사진. 아주 청명한 구름 한점 없는, 이 사진의 느낌을 또 살리려면, 이때 이 감흥을 전달을 하려면은 또 파란 또 하늘을 딱 칠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몰랐는데 이쪽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켜보고 있었네요. 오. 그럼 또이 고양이 한 마리 등장시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너 언제 거기 있었니, 고양이가? 사진 확대해놓고 보니까 여기 고양이 한 마리가 지켜보고 있어. 쟤왜 우리 집 사진 찍어? 막 그러고 있는 건 아니었나 모르겠어. 강아지 같아. 이러면 어떡해. 강아지 같아, 이거. 고양이였어요. 사다리가 여기에 쳐져 있습니다. 여기를 논 사람만 알겠지. 여기, 진짜 여기 놓여져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까지 또 표현을 했구나. 간판하고 너무 붙으면 안 되겠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간판이 좀잘안 보이는 느낌이 있죠. 채색할 때좀 부각시켜야 되는 부분이죠. 집중시키겠습니다. 다른 데는 명암을 안 넣었지만은 여기를 좀 명암을 넣어서 이 앞부분을 뚜렷하게 그린 거라는 거를. 하도 긁었더니 입에 종이 찌꺼기가 꼈어요.
종이 찌꺼기가 많이 긁혔어요. 가끔 립이 굳어서 잉크가 굳어서 안 나오는 경우에는 물에 살짝 담그면 됩니다. 혹은 워터브러쉬가 있으면 워터브러쉬로 살짝 풀어줘도 되고요. 자, 건물 느낌은 거의 다 그렸습니다. 요 뒤에 그 건물, 아까 요거 달력 카페 그리고 했던가요? 달력 카페 건물 안 그릴까? 아, 여기를 그려놨으니까 여기 좀 그려줘야 될까요? 자, 뒤에는 그냥 저만큼만 있는 듯 없는 듯 이미 다 그려놓고 있는 듯 없는 듯 담쟁이 덩굴 있고요. 자, 이렇게 일단 그려졌고요. 이제 간판을 그려야 되는데 스케치 없이 간판 그리기가 가능할까 모르겠네. 여기 이름이 물고기 자리예요. 그리는 거죠. 뭐 글씨를 쓴다기보다는 최대한 그 느낌을 살려서 그리고 빛을 받은 부분 그림자는 조금 처리를 해주고. 비슷한가요?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옥상 루프탑에도 이게 있었네요. 루프탑에도. 근데 이건 워낙 작게 표현이 돼 있어서 굳이 그려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느낌만. 더 그리면 어려워져요. 이렇게 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창문을 칠할 거예요. 그냥 창문을 까맣게 이쪽 빛을 받는 부분은 그 상관없지만 이 뒤쪽 창문들은 까맣게 칠하는 게 예쁘겠죠. 그래서 하얀 부분을 남겨놓고 이렇게 한칸한 칸씩 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얀 건물과 대비돼서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겠죠. 그 작업을 마지막으로 하고 채색 준비를 해볼게요. 결국은 채색을 하는 건가요? 집중 모드입니다. 집중 모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었죠? 어떻게 하면 그림을 빨리, 아니, 빨리 그리는 게 아니라 잘 그려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선생님이 해주던 이야기. 오래 그리면 됩니다. 천천히 오래 그리면 그림 잘 그려져요. 그게 이제 힘들어서 그런 부분인데요. 빨리 그리니까 어려운 거고, 천천히 오래오래 관찰하면서 구석구석 봐가면서 그리면은 다잘 그려요. 이런 스케치 작업들은. 관찰이 되게 중요하고요. 투자하는 시간, 이 그림에 투자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반 스케치는 퀵 드로잉이 많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그리는 게 많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스케치한 거 있죠. 연습 스케치한 거. 그렇게 한 10분 안에 그려버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생각하기에 그렇게 빨리 그려버리면은 그려야 할 아기자기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너무 쉽게 다 지나쳐지지 않나요?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오래 보고 그래야, 아, 이쪽에 창문에 뭐가 있었고, 마당에 뭐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선생님, 입시미술 지도할 때는, 우리나라 입시미술 시간 내에 그려야 되는 싸움이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시간 내 완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빨리 그리기 위해서 어디를 먼저 칠하고 이런 채색법 순서에 다 맞춰가지고 그래야 시간 내 완성이 가능하고 그게 경쟁력이다 보니까 그런 티칭을 1~20년을 하다 보니까 천천히 만드는 거 이게 좀 아쉬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막. 물론 요 부분, 요 창문 그리는 부분은 우리 나중에 영상 편집할 때 빠르게 돌릴 거예요. 그래서 한 이거 한 2초에 마무리 되게끔. 이거 이 창문을 하나하나 그리는 걸다 보고 있을 순 없잖아. 재밌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거는 빠른 창문 좀 그리니까 그림이 좀더 진해 보이죠? 그거를 생각한 겁니다. 이쪽 반대쪽 창문들은 밝아요. 이 빛을 받은 쪽이라. 그래서 뭐, 특별히 어둡게 그리진 않을 거고요. 이쪽도 그림자 받은 부분만. 이거는 풀이에요. 여기 화단에 있는 풀. 왜 갑자기 막 툭툭툭 찍지? 그런 것들을 재현해 보려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이 6월 4일입니다. 여기다가 사인도 해야죠. 첫 번째 사인 잘 나와야 되는데 천천히 이렇게 급하게 여기 좀 삐딱삐딱 사진 났잖아.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케치만 일단은 스케치 이렇게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채색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색 계획은 하늘만 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어두운 그림자 만들 거예요. 이제 건물이 하얗기 때문에 다른 데 별로 이렇게 들어갈 데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하늘색이구나. 아, 이 물감 없는데 여기 조금 칠할 거고요. 채색은 한 번도 야외에서 쓴 적이 없는 필드 팔레트, 워터가 아니구나, 윈저 앤 뉴튼에서 나온 필드 팔레트입니다. 방금 딴 게 물통이고요. 팔레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통을 여기다 끼우는 거였어. 이걸 여기다 놓으면 보이나요? 한번 조금 더 옆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여기에 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짧은 것은 붓이에요. 네, 너무 가늘어서 딱히 쓸 데는 없더라고. 몇 번 써보려고 했는데 가늘어요. 물. 여기 들어가는 물이 이 작은 물통에 딱 맞게 나온다고 할까요? 이 물통에 딱 맞아요. 야외 나가서 갑자기 물구할도 없을 때 쓰는 거겠지만 뭐 요즘 만약에 나가면 뭐 편의점 어디서나 뭐 생수사 같은 거 살 수 있어서 굳이 필요는 없는 것 같지만은 그냥 멋으로 써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준비가 됐고요. 그래도 이제 하늘을 물을 좀 많이 사용할 계획이라 이거 갖고서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컵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요 물을 요 위쪽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엎질 거를 대비해서 휴지도 준비해 놔야 됩니다. 걸레 대용의 휴지. 붓을 딱 닦는 용도로도 활용을 할 거고요. 그 용도로 활용하는 붓입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사용하는 붓은 통이형 붓이 두 개가 더 있고요. 요거는 가는 거 쓰는 용도인데 딱히 쓸 데는 없더라고. 그리고 요즘 선생님 채색할 때 많이 쓰고 있는 한국화 채색용 붓입니다. 한국화 붓, 채색붓. 붓털이 좀 많이 빠졌군요. 원래 한 이만한데 필통에 넣어갖고 다니려고 여기 잘랐어요. 딱 요만한 크기의 붓. 수분법 채색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고 그라데이션 표현이 아주 잘 됩니다. 그런 붓이 있고 주력붓. 이건 뭔지 화홍거 그냥 화홍 450 부적붓. 여기에 테이프를 감아놨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가늘어서 선생님 손이 큰데 쓰다 보면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손 쓰기 적당한 자리에다가 감아놨어요. 근데 좀 뒤에다 감았어야 되는데 생각이 있어요. 아무튼 거붓 그렇게 준비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법이기 때문에 하늘에다 먼저 물칠을 할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거 하늘만 칠할 거라 다른데 침범이 되지 않게끔, 번지지 않게끔 촬영이 좋습니다. 물칠. 그리고 세루리안 블루를 이용할 거고요. 울트라마린을 끝쪽에다 살짝 넣을 계획이에요. 자, 일단 물칠 먼저 합니다. 이 경계선 잘 지켜가면서, 번지지 않게끔 경계선 잘 지켜가면서 물칠을 하고요. 테이핑을 미리 해놨죠. 이 종이가 울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종이가 좀 얇은 종이인데, 178g, 번짐 채색을 조금 많이 할 때는 두꺼운 종이 쓰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그 대면 수업 첫 시간 때 나눠줬던 300g짜리 목발지 있죠. 그게 대표적인 두꺼운 종이입니다. 거칠고 색 번짐이 아주 이쁜. 선생님 지금 사용하는 이 머메이드지 이게 178g짜리인데 울트라마린이네. 왜 이렇게 세르리안 블루. 느낌이 좋아요. 쓰는 느낌이. 그래서 이거를 애용하는 겁니다. 자, 한 요 정도만 돼요. 조금만 묻혀도 요 하늘 느낌 나오고요. 그냥 쓱 지나가는 겁니다. 뭐 하늘에 뭐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알아서 번지면서 자연스러운 하늘을 만들어줘요.
물감의 양은 여러분들 알아서 좀 많이 써도 되고 적게 써도 되고 그건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이쪽은 이제 위에 진한 하늘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물감을 만들어 넣는 거고요. 종이가 울면서 이렇게 뭉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만 조금 닦아줄 겁니다. 그래서 요 기법은 원터치 묘사예요. 뭐 이렇게 의도한 대로 애들이 퍼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날그날의 운이라고 할까. 물이 좀 많아요. 휴지로 물 묻은 부분을 좀물좀 흡수. 그래도 돼요? 못해요. 뭐 하늘 뭐 그날의 하늘이 뭐늘 똑같은 게 아닐 테니까 이게 흡수. 그 파란 하늘이 갑자기 좀 거쳐졌네. 두꺼운 종이는 이거 잘 비벼져요. 잘 비벼지고 이렇게 비볐을 때 종이 일어남이 좀 덜하고요. 근데 얘는 좀 심하죠. 생각해보니까 과정 사진을 하나도 안 찍었네. 아까 스케치만 해놓은 상태로 찍어놓은 게 있었어야 되는데요. 그럼 캡처해야 되잖아요. 건물 경계선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끔요. 저 위쪽으로 조금 더 진한 색깔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위쪽으로 좀더 진한 색깔, 은은하게. 그러다가 이쯤에서 사라진 느낌으로요. 그 진함이 이쪽 경계선에서 또 살아나게끔 할까요? 이쪽 경계선에서 살아나게끔. 그 살아난 애가 저쪽 하늘로 이어져 갑니다. 이렇게 구름 한점 없는 그런 하늘이었는데 구름이 좀 느끼 구름이 생긴 하늘이 되어 버렸군요. 자, 블루 잉크 물에 번지지 않으니까 좋죠. 네. 첫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 잉크, 알료 잉크가 아니라 염료 잉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물을 이용한 채색을 하겠다 그러면은 꼭 번지지 않는 잉크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피그먼트 잉크, 뭐, 워터플러트 잉크,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카본 잉크, 위주로 쓰고 있는데, 그게 좋나요? 좋아서 쓰는 건가요?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고요. 많이 남았어요. 사놓고서. 남아서 쓰는 중에 있습니다. 뭐 칠하려고? 그림자. 아, 그림자 칠해야 되죠. 울트라마린만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그림자만 칠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색감이 전에는 선생님이 여기다가 오페라를 좀 섞은 색깔을 선호했는데 울트라마린만 칠한 그림을 언젠가 봤는데 그것도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흉내내기 하는 중입니다. 우유 상자는 놔둬야지. 선생님한테 의미 있는 우유 상자였죠. 계단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 그릴 때 그림자만 좀잘 이렇게 표현해도 나름 운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 느낌 들거든요. 오페라 좀 낼래?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저 이쪽 큰 부분도 처마 그림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처마 그림자 넘어갔다. 닦아주고 좀 이따 마른 다음에 다시 칠할게요. 붓을 좀큰 걸로 바꿨습니다. 이 붓의 특징이 물감과 물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한번 묻혀놓은 걸로 그림 전체를 다 칠할 수 있을 정도로 물감을 많이 먹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기 때문에
분위기 있는 채색이 가능하고, 이렇게 그라데이션 채색이 가능하다는 점. 끝부분에 이렇게. 여기 마른 다음에 한번더 처리를 할 거고요. 상당히 길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지금 무지 집중해서 칠하는 겁니다. 숨도 안 쉬고 그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환불 완성하려고. 그림자 부분은 다 됐죠? 빠트린 그림자가 있을까요? 나무로 풀. 여기, 풀. 그렇다면 여기 담쟁이도 지금 더 활짝 폈을 텐데, 많이 퍼져 나갔을 텐데, 이거 좀 처리해야겠군요. 이러다가 진짜 올채색하는 거 아닌가 몰라. 물감튀기기 몇번 할까요? 또 분위기가 있어요, 물감튀기는 것도. 우연의 효과. 그래서 너무 많이 튀기면 또 속상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물감 튀길 때 하는 팁. 휴지를 이용해서 여기는 튀기면 안 돼, 안 돼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가려줍니다. 여기는 물감 튀기는 걸 원치 않아라고 생각되는 부분. 이 정도 할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튀겨도 관계없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계속 튀겨줍니다. 이 담쟁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 가려놓은 부분, 이쪽으로도 한두 마을 쳤을 텐데, 그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별것도 아닌데. 뭐, 대단한 것처럼 설명을 했어요. 채색. 아주 심플한 채색으로 끝이 났죠. 처마, 여기 오렌지 색깔, 황토빛 처마. 얘도 색깔 살짝 넣을까요? 어차피 팔레트에 그 색깔도 있겠다. 오렌지로. 요거는 천연 스펀지래요. 천연 스펀지인데 잘 흡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안 썼어요. 전혀 흡수가 안 됐네. 물이 너무 많아. 포인트가 되는 채색으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현관 쪽에도 건물 꼭대기. 그리고 간판을 살짝 색을 넣는 게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색이 정확하게 없어서 이걸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가 섞여졌기 때문에 살짝 불투명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건들지 말고 한 번만 칠하고서 빠집니다. 그라데이션 줄까요? 이렇게. 일단 또 닦이니 이렇게 저 뒤에 건물 아까 그려줬던 옆집 자꾸 욕심내면 다 하게 돼요. 여기서 멈춰야 돼. 그만하자. 빠트린 데가 발견이 됐어요. 채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을 아주 아주 심플한 채색으로 끝냈어요. 더 하고 싶은 더 했으면 하는 데 있을까요? 어우, 지금 키보드에 물쳤어. 노란색을 조금 묻혀서 주차장. 빠트린 그림자가 혹시 보이나요? 빠트린 그림자 보이면은 처리를 하고요. 이게 비리디안이죠. 비리디안이 좀 있는데요. 이걸로 창문 채색을 살짝 들어가 봤으면 어떨까 싶은 느낌으로 지금 칠하고 있습니다. 다 끝났다며 계속해. 빼먹은 데를 또 발견했어요. 다듬으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아쉬울 때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화이트 효과를 좀 줄까요? 왜냐면은 선생님 새로 산 화이트 펜이 있습니다. 젤 펜인데 3개 들어있어요. 0.8, 0.1, 0.5인데 0.5는 잘안 나와요. 0.8하고 0.1이 그나마 좀 나오고 0.5는 안 나와. 왜 0.5를 넣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얀색이 나옵니다. 이걸로 우리 흰색이었으면 좋았을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올려주죠. 진짜 끝. 원본을 보시려면, 원화를 보시려면 제주도에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 오늘 시범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뭔가 아쉬운가요? 조금 울어있죠? 지금 말리는 중이고요. 다 말르고 나서 펴지지 않는 부분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좀 다림질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빳빳하게 펴서 최종 스캔을 받아서 우리 마지막 수업 단톡방에 올려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빨리 정리돼야지. 물 엎질러. 물을 따라 버리고. 자, 빠르게 닦는 방법은 그냥 이 마른 거 젖어 있을 때 휴지로 닦아내는 겁니다. 지금 많이 여러 색깔들이 착색이 돼 있는데 이건 지우개로 지우면 사실 지워져요. 근데 또 이렇게 좀 물감도 묻어 있고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아서 안 지우는데요. 일반 지우개로 지우면은 지워지죠.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자, 이렇게 놓고 결국엔 요 미니붓 사용하지 않았네요. 뭐 홈쇼핑 뭐 제품 선전하는 것 같아. 닫고 윈지앤뉴튼 필드박스였습니다. 자, 웹캠으로 보면은 더잘 보일까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종이가 울었죠? 종이 봐도 조금 살짝 울어 보여요. 그거는 완전히 마른 다음에 다림질을 할 거고요. 블루 잉크를 이용을 해서 제주 고내리 앞바다의 어떤 청량감, 그걸 위주로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석 달째 묵고 있는 숙소, 그 부분을 그린 거고요. 조금씩 번진 부분이 보이는데 그런 데는 화이트로 좀더 마무리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되게 무거운 채색을 해왔는데 오늘은 선생님 상당히 가벼운 채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질문이라든가 이번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거 얘기해달라고 하면 부담스럽죠. 그런 거 묻어 물어보는 거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피드백을 선생님 개인톡으로 남겨주시면은 우리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마 후배들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게끔 만들도록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이 어반 수업 하면서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많이 배우고 또 이제 온라인 수업을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컨텐츠 만드는 것도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선생님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전달한 내용, 가르친 지도한 내용보다 내가 더 배운 게더 많다라는 거죠. 줌 활용하는 걸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이것도 온라인 수업 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온라인 수업하면서 많이 늘었고, 자, 한 학기 동안 캠공 어반 스케치 수업하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선생님도 많이 배우고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받은 게더 많은 수업이라 의미가 있고요. 우리 2학기 때또 다른 과목에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발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았고요. 로그아웃 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첫 번째 영상에 어반 스케치 수업입니다 하면서 막 박수 치는 거 나오잖아요. 그 효과음인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어반 스케치 수업입니다. 학교 내 혹은 관내에 소수밖에 없어서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을 다른 학교에서 개설을 해서 그 학생들 다 모아서 수업하는 어반 스케치란 일상의 시간을 기약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구하기 쉬운 거는 클로 머메이드즈입니다. 문방구 어디 가나 다 있더라고요. 대우서점을
1년 후에 다시 그렸습니다. 조금 실력이 나아지지 않았나요? 아까 그 대우 서전보다.